오늘 무염차 대홍포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여볼게요. 아, 이렇게 봉지가 되어서 낱개 포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단 6g, 9g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이건 9g짜리예요. 그래서 반만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것도 이제 개봉할 때 해봉하기 좋게 이렇게 점을 찍어놨는데 이런 가위를 하나 사용하면 좋죠. 이것도 그냥 쭉 이렇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가서 끝에서 약간 남겨요. 그러면 이게 덜렁덜렁 떨어지지 않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빨아준다. 대홍포는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데 암차 중에 암차. 외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준비를 해놓고 예원부터 하죠. 대홍포도 95도 물에 25초 정도 두시면 돼요. 좋다. 차가 우러나는 동안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게좀 합리적이잖아요. 시간 보내기도 쉽고. 자, 이렇게 해서 25초 정도 되면 따라서 첫 탕을 드시면 됩니다.